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사역 훈련을 수료하시는 박찬동 아내주 집사님 딸 고이 박서영입니다. 저희 집은 제가 중1학년 때쯤 경제적으로 망하게 되어 방도 없고 위층에는 무당도 사는 아주 허름한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드셨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런 아빠를 붙잡고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셨는데, 그래서 서로 자꾸 충돌하고 많이 다투셨습니다. 물론 지금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셨죠. 그렇게 그 집에 들어간 뒤 기독대안학교를 꿈꾸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비싼 등록금을 마련해서 다닐 수 있게 되었고, 또 위층에는 무당집에서 귀신이 나오지 않자 무당이 이사를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그때부터 제자 훈련을 아빠와 함께 다니고 싶어 3년 동안 기도로 나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전혀 마음조차 없는 아빠였기에 두 분이 함께하기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3년이나 기도를 하다니요. 아빠도 참 끈질기고 엄마도 참 끈질기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두분다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빠는 처음에 제자 훈련을 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빠는 거의 강요 같은 3년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엄마와 함께 제자 훈련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엄마 아빠를 응원하는 마음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딱 고1이었는데 아빠가 제자 훈련을 한다는 사실은 기적과 같았어요. 절대 아무 훈련도 받지 않을 것 같던 아빠가 훈련을 받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아빠가 함께하는 제자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제자 훈련 중간 여름방학 때 다시 또 사탄의 공격으로 아빠는 그만두려는 마음이 생기셨습니다. 결국엔 엄마의 끊임없는 기도와 강요 같은 강력한 열정으로 아빠를 다시 끌어들여 2년간의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모두 잘 마치시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이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보고 얼마나 기쁘셨는지 아주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사였어요. 이사가 우리에게 선물인 이유는 무당집 아래 혼합신음식점 위에 살던 우리가 정말 평범하고 조용한 빌라로 이사오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편안하게 엄마 아빠께서 사역훈련을 잘 마치신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는 공과 나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엄마도 물론 많이 발전하셨지만 아빠가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고 발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생전 읽지도 펼치지도 않던 큐티 책을 보기 시작하셨고, 화로 가득 차 있던 모습도 점점 사라지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주시고, 나중에는 시편 기도를 하는 숙제가 있었는데 무슨 목사님이나 권사님의 기도처럼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을 향한 아빠와의 감사와 사랑이 다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저에게 인격적으로 1대1 양육을 시작하셨습니다. 엄마랑 1대1 양육이라니 너무 느슨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엄마가 저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니 저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1대1 양육에 집중했습니다. 1대1 양육은 저의 신앙 성장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신 엄마가 지혜롭다고 또한번 새롭게 느낀 저는 가서 역시 엄마는 언제나 지혜로운 것 같아라고 말했더니, 엄마는 하나님께 드린 기도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런 지혜를 가지고 싶어서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역 훈련을 마친 이후 아빠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좋다고 전도 같은 전도를 하고 계시고, 엄마는 우리를 위해 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해 주는 엄마가 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저에게 고민거리나 결정할 것들이 있을 때 엄마에게 물어보면 엄마는 항상 기도하고 생각해 볼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걸 언제 기도해서 대체 언제 결정을 내려주시는지 의아하고 답답했는데, 나중에는 그 답들이 얼마나 창의적이고 새롭고 늘 지혜로운지 곧 하나님 같았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며 엄마 아빠가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신앙 면에서 성장하시는 걸 느꼈고 그 모습을 보며 나도 닮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다 끝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이 끝났다고 해서 마음을 푸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역 훈련을 마쳤으니 배운 훈련을 시작하실 차례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의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